사무엘상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하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 제사장이란 분이 살고 계셨어요. 엘리 제사장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제사장님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님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님이 나이가 많아져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점점 컸는데 하나의 이름은 홈니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믿음이 없었어요.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여보시오 그 가지고 온 거 그 헌금이지? 예,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 내가 대신 바칠 테니까 네, 나한테 주고 가시오. 네, 알겠어요. 그 지금 가지고 온 그 음식은 무엇이요? 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음식이에요. 그래, 맛있는 고기로구만. 마침 내가 그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으니 내놓으시오. 네, 이건 하나님께 바칠 건데. 아, 내놓으시란 말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뭘 바꿔 먹었느냐? 이 술을 실컷 먹자고. 어휴, 세상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금을 지네들이 마음대로 뺏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면 복받아요? 벌받아요? 벌이요. 네, 벌받지요. 이렇게 아들들이 못되게 굴면 아빠가 혼내주든지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빠인 엘리 할아버지 제사장은 이 아들들을 혼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아! 누가 날 불렀지? 제사장님이 날 불렀나 봐. 제사장님! 왜? 왜 날 불러? 지금 저 부르셨잖아요. 내가 언제? 금방 사무엘아 그러면서 나 안 부르셨어요? 안 불렀어. 이상하다. 누가 날 불렀지? 그런데 또 사무엘이 또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누가 날 불렀지? 제사장님! 아유 졸린데 왜? 금방 저 부르셨잖아요. 안 불렀어. 여러분 내가 안 불렀죠? 네. 이상하다. 누가 날 불렀지? 누가 부를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또 가서 기도나 해야지. 이상한 녀석이 내가.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제사장님. 왜 또? 아유 졸려 죽겠는데. 지금 저 부르셨잖아요. 안 불렀어. 참 거 이상하구나. 너 있잖아. 이번에 또 누가 널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는 오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도록 해라.
알았어요, 제사장님. 사무엘이 기도하고 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구나. 뭔데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했느니라. 예?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머지않아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그 후에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 안 있어서 드디어 이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블레셋 군대들하고 싸우러 나갔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그들이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네,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에이, 얍, 짱, 짱, 얍, 이렇게 홈리와 비누아스가 둘 다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님도 너무너무 놀래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잘못 드리고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으시오. 네, 그리고 바로 사무엘이 자기들 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네,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위대한 임금님이 되기도 했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러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